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젠제이입니다. 자 여러분, 다음 주 금요일 날 6월 22일이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바로 마비노기가 14주년을 맞이한 날이에요. 와우. 매년 데브캐 측에서 마비노기 측에서 이제 유저들한테, 밀레시안들한테 항상 뭐 이벤트를 하고 선물을 해주고 뭐 이러더라고요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유저들이 개발진한테는 별로 준 게 없는 거야. 물론 사랑이라든가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부한 그 캐시템들이라든가 뭐 카라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. 하지만 그래도 그거 이외에 또 약간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운을 북돋게 해줄 만한 그런 적이 없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바로 밀레시안의 땡스 노트. 그래, 그거 맞아. 네,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비노기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개발진의 땡스 노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배포하고 있죠.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주로 대부분 이제 개발진 분들이 이 밀레시안들, 그러니까 마비노기 유저들한테 감사의 편지를 쓴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밀레시안들 유저들이 개발진한테 쓰는 땡스 노트를 써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굉장히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그 댓글이 있거든요. 자, 댓글에다가 이제 쓰시는 규격이라든가 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. 이번만큼은 14주년이니까 또 한 번쯤은 그래도 고생하는 개발진 위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글 써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이벤트를 하면 또 이제 반발하는 분들이 계신다. 개발진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? 태부 캐시만이야? 맨날 캐시만 쏟고? 물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결국에 우리가 하는 게임은 마비노기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겨하는 게임이 바로 마비노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, 딱 한 번만 이 땡스노트에 한 번씩 참여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.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. 자, 어떤 것들이냐. 야이씨! 옆 동네 뭐 던파라든가 뭐 이렇게 메이플처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비난, 비판, 뭐 욕설 이런 건 그냥 다 싹 다 빼시고 오로지 순수하게 그래도 고생했다라는 느낌을 담아서, 감사하다는 느낌을 담아서 한 번씩만 댓글이라도 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신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A4 용지로 뽑아가지고 노트로 만들어서 제가 6월 22일날 직접 판교인 넥슨으로 가져가서 이제 전달을 해줄 예정입니다. 중요한 게 있어요. 6월 22일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같이 보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6월 22일날 금요일날에 오후 2시에 이제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야외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주로 아마 내용은 이제 판교역에서 데브캐 스튜디오가 찾아가서 이제 전달하는 것들을 이제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방송 보실 분들 보러 와주시고요. 댓글을 많이 달아놓으시면요.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댓글 이벤트고요. 여러분들 많이 달아주세요. 제발 우리 한 번쯤 한번 개발진 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댓글 한번 써봅시다.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다 해봐요. 안녕!